근데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진짜 거의 진짜 극락 바로 돌려가 할 수 있어. 이거 자파오? 아니 이걸 왜 팔아 심지어? 아니 근데 이게 옷이 원래 이렇게 좀 널널한 거야? 아니 근데 원래 이게 허리가 그치? 완전 붙어야 돼. 한번 뒤로 툭 당겨봐. 오늘 메인 콘텐츠는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멋쟁이 둘이라고 돼 있잖아요. 룩북 찍습니다. 맞아요. 이제 동료에서 사온 거 각자 서로 입혀주고 싶었던 거 산 거지. 갈바위보에서 지는 사람이 먼저 가지고 올까요? 아 그럴까?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! 누나가 가서. 아 내가 먼저 갖고 가야 되는 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올게요. 일단은 이거 제가 아까 전서부터 샀을 때부터 너무 잘 샀다면서 내가. 근데 누나가 말한 게 이거구나. 아까 계속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고. 어 이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색감이 이러잖아?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 캠에서. 그래서 제가 이걸 맨 처음에 샀을 때 이거 얼마 주고 샀었지? 이게 한 만 원인가? 두 개에서. 아니 근데 이거 사고서 나 곰팡이 진짜 너무 잘 샀다면서. 일단 이거 보고 올게. 어. 오! 어 근데 진짜 잘 어울려. 아 죄송한데 이거 사우나 패션이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. 진짜 누가 보면 한 50대 1로 맞짝 뜨고 온 줄 알아요. 근데 이제는 제 차례죠. 아 아니! 이혜님들 이런 옷이 있더라고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었지? 나 이거 한 25,000원인가. 아 근데 25,000원 치고는 가성비 괜찮아. 아니야 진짜 이거 이뻐. 아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땅이 지지 끌릴 것 같은데 혹시? 나랑 똑같은 키가. 일단 한번 입어보고. 아 입어보거든요. 이게 뭐야? 어 아니 근데 괜찮은데? 그러게 캐리슨 괜찮네? 근데 이게 잠옷이 아니야. 이렇게 입고 나가야 돼. 아니 나 그거 어떻게 나가? 진짜 누나 미안한데 누나 입고 옷 입고 다 입은 것 같아. 뭐라는 거야? 그럼 이번에는 제가 먼저 가지고 올게. 오케이 오케이. 자 드레스를 하나 또 건져왔거든요. 근데 3,500원. 진짜로? 오 싸긴 싸네. 근데 왜 또 핑크예요? 약간 핑크 좋아하시나요? 얘 좀 개인적으로 핑크 좋아해. 핑크 좋아. 아니 너 옷이 진짜 완전 그 공주 옷이거든? 한번 입어볼게. 어. 이게 되네? 어 근데 어 약간 캐리 나오면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? 아니 괜찮은데 진짜?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또? 제가 이런 원피스를 또 처음 입어보는데. 죄송한데 저도 누가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 처음 봤어요. 근데 약간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움츠러져. 이거 어떡해. 그 벽이에요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어,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. 공주님처럼. 아니야 이거 아니야. 나 지금 당장 옷 갈아입고 싶어. 숨고 싶어. 못 나가겠어 여기 밖으로. 아 오케이 제 옷 갖다 주세요 빨리. 아 알겠습니다. 네, 아, 지금 당장이라도. 제가 호피를 또 좋아하는데 호피가 또 이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꼭 제발 진짜 입어주세요 제발. 아니 근데 이게 맞나? 깜짝까지야 나 꼭 입어줘야 돼? 네 이거 어이 아니야 옷이 존나 짧잖아. 짧아? 아니야 근데 그런 기호로 입어도 괜찮아. 아 근데 진짜 호피가 너무 잘 어울린다. 진짜 이렇게 나가잖아? 여자들 반에 다.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안 들어? 어, 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괜찮아. 하나만 바로 입어줄 수 있나요? 이 느낌. 쑥그려 앉아서 올려잡아주세요. 아 근데 진짜 어디서 이런 걸 구해왔지? 아니 근데 옷이 문양이 족간징개님들 땡무새들 입고 막 그래하네. 디테일 어우죠? 야 이거는 괜찮은데? 근데 옷이 왜 이렇게 짧아? 아니 옷이 이게 아이고 근데 잘 어울려. 아니 사라치라 그러지 마. 어? 만세 한번 해달라고요? 누나 해봐야지 이제. 그래 이제 옷 보여줘. 근데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진짜 거의 진짜 극락 바로 돌려갈 수 있어. 이거 자파오? 아니 이걸 왜 팔아 심지어. 이거 약간 조신스러워지네. 조신해지 않아서? 어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데? 아니 그냥 아니 근데 이게 옷이 원래 이렇게 좀 널널한 아니 근데 원래 이게 허리가 그치? 완전 붙어야 돼. 한번 뒤로 툭 당겨봐. 그냥 이 느낌이 나야 되는 거야 원래. 그치 원래 이런 느낌인데. 어. 아니 근데 약간 여기 폭 때문에 하는 순간 이게 약간 어야 누나 죽어. 근데 이게 입어 보니까 되게 편하네요 또. 야, 누나 나 진짜 겨드랑이가 지금 너무 아파. 존나 족쇄차 느낌이야. 아 일단 곰팡이가 불편해 하니까 일단 옷을 바꿔 입어줄게. 아 이거는 약간 동료 스타일로 제가 옷 스타일을 뽑아왔거든요. 이거는 제가 이제 동료에서 봤던 그 모든 동료 사람들이 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냥. 와 잠시만 이거 이 명품 브랜드 이거. 아 친구다. 아니 무제해? 이거는 진짜 이거 동료 갔다 왔으면 이건 사야지. 아 진짜. 아니 이게 다른 분인 것 같은데 잠깐 누구세요?
근데 이거 거짓말 하자 진짜 아저씨들 진짜 다 이러고 있어. 진짜 내 옆에 앉아있었던 아저씨들 이런 느낌이. 공파님 지금 저거 택시 타면 많이 봤던. 근데 이 드레스도 놀라지 마세요. 3,500원. 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근데 누나가 드레스가 잘 어울리긴 한다. 근데 님들 이게 내가 장난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드레스가 어울리네. 아 근데 약간 이런 노출 있는 옷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? 죄송한데 노출이 없거든요. 진짜 노출 얘기하려면 진짜 이 정도는 돼야. 아 근데 나는 준비한 옷이 여기가 끝이야. 아 여기서 끝? 어. 근데 나도 원래 3벌만 살려고 했는데 중간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3개 만 원이었잖아. 거기서 갑자기 3개가 밖에 없었는데 나는 4개로 뛰었던 거야 거기서. 근데 이제 마지막이잖아요. 어? 이제 마지막 옷인가요? 아 근데 아 잠시만 어? 여기 올리는 옷 하나 있어. 이게 세트야. 님들 아. 가디건 어? 님들 어? 미술 선생님인데 지금? 아니 너희 어둠의 자식이야. 이거 환기시키고 아 선생님 됐어요. 이거 약간 남학생들 말 절대 안 듣는 이런 선생님. 그니까 어 이제 진짜 마지막 나왔어.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할 말이 많아. 여러분들 이 옷 같은 경우에는 동묘시장 딱 갔을 때 아 이게 동묘다 동묘를 표현할 수 있는 여성복이 있을까? 했을 때 딱 저거밖에 없었거든. 근데 내가 가다가 아 근데 저건 좀 별론 것 같다 했는데 계속 생각나서 결국 돌아가서 사장님 진짜 저거 얼마예요? 하고 물어봤던 거야. 아 뭐야 건데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이거 무슨 웨딩프레스를 사왔어 이게 뭐야? 이미 입긴 입었거든요? 네. 아 신부 입장. 어 아니 어? 원래 그래도 괜찮은데? 뭘 괜찮아? 이게 뭐야? 아 여기 고무줄도 짱짱하고 좋네. 근데 누나 아저씨가 타협을 절대 안 해준 옷이야. 흥정도 못했어. 무조건 3만원. 근데 이거 이상하게 자꾸 걸어다닐 때마다 구슬이 짱짱 거리 소리 나요. 이거 약간 이상해요 옷이. 그거예요. 아, 그거 귀들 가까우지 말라고. 자 그럼 이제 신부님과 신부님 아버지 입장이 있겠습니다. 손에는 아버지 아니야. 그러잖아. 어떤 아버지가 딸 결혼식에 그렇게 낚싯대 때만 있으면 낚싯대도 돼. 아니 거기서 제일 비싼 원피스 심지어. 어 근데 디테일 다르긴 해. 근데 이게 누나 여기 보면 가야 같은 거 있잖아. 하나씩 빠질만 하거든? 다 있어. 아 빠진 하나 큐빅에 붙어있는데 빠진 하나. 아 보석이 하나 없는데? 뭐 꽃 같은 거 있나? 붓게 던지듯이 좀 해주세요 이걸로. 아, 자 간다! 이겨! 아 왜 안 받았어요? 그래 전 할 일 없어. 못 쏘라던데요. 아 그래요? 아유 그래도 아, 재밌었네요. 진짜 아 근데 진짜 누나 동묘 시장부터 오늘 너무 알찼어. 어 오늘 난 진짜 너무 재밌었어. 아 좋은 추억? 아 그치 한국에 좋은 추억 쌓았나요? 예예예 예. 아, 다음에 또 보시죠 저희. 아 그럼요. 아, 그럼요 시간은 많으니까 예, 예. 나중에